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 전반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에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그간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왔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무자격 업체 시공, 명의 도용 등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모두 영업정지, 벌칙 등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 봐주기 TV에는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린거리고 있습니다. 21g 김태형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문이었고 비엔날레에서 김 여사가 호평한 한옥을 지은 온탑 종합건설은 관저공사는 물론 법무부에서 수백억 발주공사를 따냈습니다. 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와 인연만 있으면 수백억 계약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까? 수십 년간 쌓아온 국격과 법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여전합니다. KDI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가까운 구간일수록 통행량이 많았지만 국토부 발표에서는 양평 인근이 가장 많고 서울 인근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많은 서울 인근 통행량이 훨씬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사실인지를 묻는데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 적합했는지는 조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정권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이라 확신합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정답은 특검뿐입니다. 반드시 김건희 여사를 특검의 심판대에 올리고 대체 지난 2년 반 동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